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타코사마 채널의 타코입니다. 야끼입니다. 오늘 저희가 찍어볼 영상은요. 아니. MBTI 성격 진단 테스트. 댓글에 가끔 저희 MBTI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혹시 어떠시터치가 겐카 시를 리우가 아스코에 아르까나 때 오모테 성격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그 케미컬은 너무 많은 가능성도 있고 막 아니? 많은 진짜? 가능성도 아니. 그럼 너, 네 예상은 뭐야? 예상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 제 예상은 진짜 니는 N이고 난 S야. 극과 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커플이 될수 없는 성격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이마 가라 테스트를 합시다. 자기 소개를 하는 거좀더 이해하다라고 간지를. 그건 아니네.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제 방은 보시다시피 여긴 안 보이는데 아주 지저분합니다.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주목 그 다음은 받기 싫어.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기보다는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너무나도 동기입니다. 대학생 때도 엄청 미루다가 겨우 직전에 끝내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비디오 게임이 사주 요해 모인다. 가는 때는 아니, 나랑 너는 오디오가 똑같으면 안 대화기를 되잖아. 내가 미안해 말해.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사교 모임보다 낫습니다. 70%, 80%는 집에서 뒹굴거리는 게더 좋고, 20%는 밖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걸더 좋아하는 것 사실 소셜 이벤트가 더 멋스러워지. 주의 깊게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거는, 맞아, 이건 저예요.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삽니다.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코타는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를 할것 같아요. 오, 다 했다, 다 했다. 거의요. 근데 진짜 이거는 제가 세번 정도 이게 지금 세 번째 그런 검사 한 뜻이다. 거거든요. 근데 다 똑같은 게 나왔어요. 매번 똑같은 게 나왔어요. 방을 사람 많이 있는 경우에 가운데 아니고 벽에 가까운 곳 있는 텐덴시가 아래 동의. 결과. 나니 나니 나니. 결과는 ISFP A입니다. 뭐라고? ISFPA. 아, 맞대. 다시 뭐라고? ISFPA. 왜 웃어? 왜 웃어? 왜 웃어? 저를 다시 읽어봐. 다시 뭐라고? 뭔데? ISFPA. 나한테 웃어? 이제 그래? 내가 왜 말하려 알아? 왜? 아토시토 나지네. 그래? 그러면 이 있네? 언니, 여봐요. 언니 언니 이 되셔? 아닌가? 아니 근데 진짜 너는 똑바로 했어. 너는 지금 웃어치겠지. 내가 그거 언니? 똑같으니까. 에? 아까 그럼 사진토를 해봐 나한테. 아, 저는 믿을 수 없어요. 저랑 코타랑 성격이 얼마나 다른데. 얼마나 그래야지. 치근데 니란 애 생각. 으아! 사실 이거는 막 똑같은 성격이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캔거하는 때도 있지. 근데 사실은 그 밑에는 우리 성격은 똑같다. 우리는 오나지데스타. 진짜 야바이 나 그래. 저희가 성격이 똑같아서 이렇게 많이 싸운 걸까요? 그런 가능성도 다르네.
어쨌든 저희 둘 다 ISFP예요. 수고이네. 왜 16 가려? 16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똑같다 똑같다. 고아이나. 그 저희가 그러면 이 ISFPAA의 그 연애 특징 그런 걸요무요? 이거는 좀 제가 제 성격이라고 지금 여기 찾아서 느끼는 거는 멀리서 보면 착하지만 친해지면 할 말 다 하는 편. 나 나도 그거는 맞아. 나는 할 말 아무리 다 안 하잖아. 아니 친하면 막 오 있잖아. 뭐라 맺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아무리 하나선 응. 소래가. 솔직하고 마음에 없는 말은 아무리 안 해. 내가 아는 사람은 괜찮지만 모르는 사람한테도 관심 받는 거는 싫어합니다. 인디펜던스 캐릭터다. 그거는 아까 히토리가 좋은 사람? 그거는 나야. 뭐 그런 건지네. 또한 레이지가 오이오는 ISFP 데스. 그거는 너다. 난데 얘 나 아니야. 게으름이 많은 것은 ISFP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래? 그냥 같아잖아 이거. 그러네. 야빨이 이거는 막 맞다. 와 너는 그렇게 레이지라고 안 생각하는데? 저는 안 게을러요. 근데 코타는 진짜 게으름이 끝판왕이에요. ISFP가 왜 안 믿어? 맞대. 너네 왜 안 믿어? 우리가 똑같은 성격이라고? 그 스네크 쇼크다. 성격 테스트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진짜? 이거는 믿어 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돌가면 왜 안 믿어? 아니 맞아.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그 스낵 테스트 성격 테스트를 했는데 저는 이게 나왔어요. 우유 말랑 우유 그게 나왔고 코타는 투시팝이었어요. 근데 말랑 우유에 안 맞는 성격이 투시팝이 있었어요. 그게 코타인 거예요. 그거 보고 와 이거 진짜 과자로 테스트 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맞지? 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이거 사실 대박이다, 그거보다 이거가 맞아. 나는 코타 세크 야다라고 어떻게 어떠실까? 너랑 있어서 성격이었어. 이거는 현실이야. 현실을 봐봐. 우리는 원하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마지대 필요해. 마지대 필요해. 이거는 마지대. 뭐 웃어 아니야. 나는? 넌 안 필요해? 너랑 있어도 헛소리 시간이 필요했어? 아니 우리는 주면이로 하나. 그러니까 막 괜찮아. 그것도 혼자 있는 시간이랑 똑같아. ISFP 어떻고노 특징은 이에가 이에스키 집이 스키. 나는 집돌이. 집돌이야. 나는 맞아도 집돌이야. 뭐 아타시모 칩스니케도 좋도. 그러네. 그리고 어이. 텍스트가 맨도쿠사이. 맞아. 맞잖아요 나. 그러니까 순하고 애교 많음. 이거는 맞아. 그래? 그리고 그러니까 너를 리드하는 언나를 좋아해. 이것도 맞네? 수고. 솔직히 아니 これ なんか マジで 본드요. 수고. 맞아. 다 맞춰주는 척하면서 속으론 불만 많음. You are pretending to change something for me. 근데 사실 네 마인드에는 이하다. 그 소리 이하다라고 생각해. 아니 하나도 그런 거 아니야. 없어 하나도 없어. 아니 이거는 진짜 쇼크야. 아니 왜 쇼크야? 우리는 똑같은데 왜 쇼키야? 내가 더 쇼키네. 막 결국 우리는 원하지였어. 그러니까 진짜 맨날 싸웠네. 아 드디어 알겠네. 막 우리는 원하지였어 사실은. 미안해. 그러나? 미안해 아니야. 이거는 축하해 아니에요? 축하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저희의 MBTI를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너는? 사실은 우리 뭔가 그런 공통점 있는 것은 사실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마찬가지 산사 안 하고 있었어. 근데 산은 이유도 알겠네. 그리고 우리가 맞는 이유도 알겠네. 저는 진짜 지금까지 코타를 2년 그라이 만나면서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 저는 똑같아서 이런 것다는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왜 너는 너 뭐 좋게 말하면 저희는 천생연분이었던 걸로 맞습니다. 혹시나 우리는 결국은 얼마나 싸우더라도 우리는 막 같이 있는 운명이라고 나는 느꼈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